최후 최앙으로 이어진 무신 정권은 최앙이 병이 들면서 아들 최이에게 권력을 물려주었다. 몽골의 끊임없는 침입에 아무런 대항을 하지 못했던 최앙에 무신들은 적지 않이 실망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더 무능한 데다 나이마저 어린 최이이니 노비 출신 장수 김준은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었다. 김준의 초명은 김인준이며 그 아비 김윤성은 본래 천예로서 그 상전을 배반하고 최충원에게 투신하여 종노릇하며 살았는데 그 사이 김준과 김승준을 낳았다. 김준은 풍골이 늠름했으며 천성이 관우하고 아랫사람과 윗사람들에게 공손하였다. 또 궁술에 능했으며 남에게 베풀어 주기를 좋아해서 여러 사람들의 인심을 얻었고 날마다 호엽스러운 청년 자제들과 교유하고 모여서 술을 마셨으므로 제 집에는 재산이라고는 없었다. 하루는 어떤 술수를 하는 도사가 그를 보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뒷날에 반드시 국권을 질 것이고 나라를 통째로 거머쥘 것이다 라고 하였다. 최후의 신임을 얻어 전정승지 벼슬을 받았으나 최후의 첩 안심과 바람피우다 딱 걸리는 바람에 곤장 50대를 맞고 유배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수년 만에 돌아와 최후의 일에 힘을 보탰지만 최후가 그를 멀리하자 둘 사이는 서로 의심하고 예전 같지 못했다. 뭐 마누라와 간통한 부하와 멀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무신 정권은 전처럼 단결되지 못하고 약해졌는데다 최앙이 죽고 어린 최이가 집권한 것 또한 김준은 못마땅하게 여겼는데 자신을 천거했던 대장군 송길류가 부정부패로 유배를 떠나자 최이와의 관계 또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준은 양자로 삼았던 임년을 불러 은밀히 상의했다. 몽고의 세력은 더 커지는데 우리 무신의 힘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최앙도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물며 최이라니 이대로는 안되겠다. 나라를 위한다면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아버님, 결단이라니 무슨 결단 말씀이십니까? 최이를 죽이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야겠다. 임년은 고개를 졌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으나 몰락한 최씨 정권이라 하더라도 그 힘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다. 하지만 많은 무신들이 최씨 정권에 의문을 품고 있다. 이럴 때 우리가 폐하의 신임을 얻고 최이를 몰아내라는 명만 얻어낼 수 있다면 군심은 급격히 우리 쪽으로 기울 것이다. 하지만 폐하께서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문신의 힘이 필요하다. 너는 이 길로 달려가 유견과 최원을 불러오너라. 두 사람을 어찌 만나려 하십니까? 두고 보면 알 것이다. 잠시 후 유경 최훈이 오자 김준은 생각해둔 말을 꺼냈다. 나는 최의를 몰아내고 무너진 구심을 바로잡을 생각입니다. 두 분께서 저를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최의를 죽이라는 폐하의 밀지를 받아주십시오. 소장이 군사를 일으켜 62년 최씨 정권을 끝내겠습니다. 세상을 뒤집겠다는 엄청난 소리였고 그 계획에 고종을 끌어들이겠다는 말이었다. 유경이 놀란 가슴을 가까스로 진정시키고 물었다. 우리가 장군을 도와준다면 폐하께서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방을 폐지하고 무너진 황권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도방은 과거 경대승이 최초 조직한 사병 집단들로 그가 죽고 해체되었다가 최충원이 다시 부활시킨 조직이다. 이후 최씨 무신 정권을 든든히 받쳐주는 힘의 원천이었고 상징이었다. 그런 도방을 폐지하고 왕권을 돌려주겠다 하니 문신인 유경과 최후는 반가운 말이 아닐 수 없었다. 어찌 하시겠습니까? 폐하의 윤허를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장군께서 그리만 해주신다면 황실은 장군만을 인정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폐하를 뵙고 윤허를 받아내겠습니다. 유경과 최후는 즉시 고종을 알려나했다. 야심한 밤에 두 분께서 어인 일이시오. 김준이 최희를 죽이고 무너졌던 황권을 돌려준다고 하옵니다. 이를 알려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그 엄청난 말에 고종은 놀라기는커녕 씁쓸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왜 그러십니까? 기쁘지 않으십니까? 기쁘긴요. 최씨 가문의 힘이 약해지니 또 다른 무신이 나타나 권력을 얻으려 하는 것이지요. 이제 뭐 놀랍지도 않습니다. 하오나 최씨 정권은 폐하를 억압하고 자신들만 권력을 휘어잡았으나 김준은 도방을 없애고 황실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종은 크게 웃었다. 두 분께서는 그만큼 무신들에게 다하고도 아직도 속으려 하십니까? 지금이야 힘이 모자라니 잠시 황실의 힘을 빌리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저들이 권력을 얻었을 땐 어찌 나오겠습니까?
그저 사람만 달라질 뿐 무신들의 횡포는 계속될 것입니다. 내게 할까요? 저들이 정말로 이 황실에 충성하는지, 아니면 권력을 얻고 나면 최씨 정권과 똑같아지는지. 그 말에 유경의 얼굴이 어두워지더니 고개를 떨구었다. 채온이 말했다. 최소한 기회는 얻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기회라니 무슨 기회 말이오? 지금도 고려 백성들은 지방 곳곳에서 몽고군에게 학살당하는 자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살아남은 자들은 몽고에 끌려가 노예가 되니 그 숫자가 무려 20만에 달아옵니다. 만약 이대로 최씨 정권이 계속된다면 몽골과의 강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강화가 없다면 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폐하의 힘을 빌린 김준이 권력을 얻는다면 당분간은 황실을 무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그때 몽골과 광화를 맺고 백성들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옵니다. 듣고 보니 눈이 번쩍 뜨이는 말이었다. 의기소침해 있던 고정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좋소이다. 내 김준에게 최희를 척살하라는 밀지를 내려 힘을 보태줄 것입니다. 명분을 얻은 김준은 양아들 임영과 삼별초를 앞세워 최희의 집으로 지쳐들어갔다. 도방군사들이 김준을 막으니 한동안 고려 병사들끼리 죽고 죽이는 살육이 이어졌다. 김준이 밀지를 들어보이며 말했다. 폐하께서 역적 최희를 몰아내라고 명하셨다. 너희가 최희를 위해 싸운다면 똑같은 역적이 되는 것이다. 어찌할 것인가? 역적 최희를 위해 아까운 목숨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나와 함께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그 말에 안 그래도 군심이 흔들렸던 도방군사들의 의지는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한 사람이 칼을 버리기 시작하자 너도 나도 경쟁하듯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였다. 김준은 최희의 방으로 들어갔다. 살려주세요. 저는 원래 이 자리에는 앉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멀리 떠나 조용히 살 것이니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잠시 후 최희는 처절한 비명 소리와 함께 짧은 생을 마감하였다. 김준은 즉시 약속을 이행하였다. 도방을 협파하고 모든 권력을 왕실에 돌려줄 뿐만 아니라 최씨 일가의 모든 재산을 왕실에 반납하였다. 이렇게 고려는 최충원, 최우, 최항, 최희로 이어진 최씨 무신 정권을 끝내고 왕정 복고가 이루어졌다. 힘을 얻은 고종은 곧바로 태자 왕전을 불렀다. 김준이 최씨 정권을 몰아낸 덕에 황실이 힘을 얻었다. 하지만 이 힘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그 사이 어서 서둘러 몽고와 협상을 맺어야겠다. 소자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너는 즉시 몽고로 가서 황제로 만나고 강화를 체결하여라. 저들은 출륙 환도와 폐하의 입조를 거듭 요청하였습니다. 정말로 개경으로 돌아가고 입조하실 생각이십니까? 내가 보위 오른 지가 40여 년 세월이 흘렀고 그중 30년에 가까운 전쟁을 겪었다. 최후는 연일 잔치를 열며 위로했지만 나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쳤다. 안전한 강화도에서 배고픔 없이 살아온 나도 이렇게 지치는데 육지에서 피 흘리는 백성들이야 오죽하겠느냐. 천하의 금나라는 이미 무너졌고 송나라도 위태하다. 그 누구도 몽고와 싸워 이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하루빨리 강화를 맺어 한 사람의 백성이라도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고종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태자가 분연히 다짐하였다. 소자, 목숨 걸고 몽고 황제를 만나 단판을 짓고 오겠습니다. 하지만 폐하께서 입조하시는 것은 아니됩니다. 소자가 대신하겠습니다. 1259년 4월 21일 태자 왕제는 참지정사 이세제, 추밀원부사 김보정 등 40여 명의 대신과 함께 몽골로 떠났다. 그런데 가는 도중 뜻밖의 소식이 들어왔다. 태자 전하, 몽골 황제 몽케칸이 송나라 원정 중에 죽었다고 합니다. 태자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다. 기껏 우리가 결심하고 몽골로 가는 것인데 황제가 죽어버린다면 나는 누구를 만나서 강화를 맺어야 한단 말인가?